술 모아. 전 세계가 한국에 진단키트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국가는 무려 101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급속도로 확산되자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 진단키트를 비롯한 의료물품을 요구한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산 진단키트 200만 대 수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5일 나토 군용기를 인천공항에 긴급히 보내 방호복 10만 벌을 가져갔습니다. SNS의 수송기에 한국산 의료물품을 싣는 사진들이 공유되면서 루마니아 국민들은 하나같이 한국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한국의 도움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스포츠에서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 작가책을 최소 10권 이상 읽고 이 특별한 국민이 있는 국가를 힘껏 홍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사고 때 루마니아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졌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보응을 제대로 했습니다. CNN은 지난 25일 스페인이 중국에서 4억 6,700만 달러, 하나로 약 5,748억 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입한 의료용품은 마스크 5억 5천만 개, 진단키트 550만 개, 인공호흡기 950만 개, 장갑 1,100만 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주문한 진단키트 정확도가 30% 미만으로 확인되며 사용이 중지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3일 체코의 한 언론은 중국산 진단키트를 받았더니 80% 가까이 오류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중국산 진단키트가 문제를 보이자 정확도가 높은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진단키트를 포함해 의료물품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동시에 한국식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제의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스페인 산체스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26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고 한다면서 한국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며 캐나다와 한국 보건당국 간 대화를 주선했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했으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로 26일 G20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며 구체적으로 시행했던 대응책들을 제시해줬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아무런 준비 없이 환자 수가 급증하자 국경을 막고 봉쇄 정책을 쓰면서 경제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의 리더가 된 한국은 철저하고 공격적인 방역 대책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모범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근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전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이 이번 위기에서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면서 국제적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기 시기를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자기 고립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이번 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며 환자 수가 중국을 초월해 8만 5천 명을 넘었는데 현재 병상이나 의료 정비가 현저히 부족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마스크와 보호 장비 등 의료 장비들을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이란 등으로 전달했지만 이 또한 진단키트 등 불량품이 많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데이터가 축소되었을 것이란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미국이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선언했을 때 많은 비판을 했지만 자국이 안정되자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럽은 최고의 선진국가라 불리며 높은 시민의식이 추앙받았지만 이번 위기에 사재기를 일삼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아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의료 시스템의 한계 또한 드러내며 이에 반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라 불렸던 국가들에게서 한국을 칭찬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한 빌 게이츠는 미국은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 성공 모델로 한국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셧다운 같은 폐쇄 조치 없이 대응해냈다. 왜냐하면 테스팅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다. 이걸 배워야 한다. 이번 위기 한국은 전 세계 국가로부터 모범, 교과서,
모델이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위기 속에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올라갔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